오늘 본문 8, 구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이라 했습니다. 인간은 영원한 절대자여,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로서 허락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마치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프로그램하여 모든 것을 통제하고, 책임지는 전지전능한 존재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이 의존적인 존재가 허세를 부리며 마치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존재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위선일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에덴에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떠난 이후에 그런 허세와 위선의 부작용들이 인류 역사에 너무나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은 태중에서 생명이 시작할 때부터 시작하여 출생하여 자라고 그리고 생을 마감하기까지 전 생애가 의존적입니다. 어머니의 태를 의존하고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에 의존하고 가족과 사회와 국가의 보호에 의존하고 죽음 이후의 뒤처리까지 자식과 가족들에 의해 의존됩니다. 아무리 고행과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생존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햇빛을 공급받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지 않는다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인간입니다. 한없이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조물주로부터 공급되어진 물과 산소와 빛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아예 인식도 언급도 없이 자기가 믿고 싶은 말과 하고 싶은 말을 늘어놓는 것을 어찌 옳은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리고 있는 엄청난 기적과 사건과 같은 우주의 근본 원리를 당연한 전제로 치부하고 그 위에 자기 생각과 주장을 펼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우주는 무거운 것일수록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게 됩니다. 이것을 뉴턴이 발견했습니다.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에 깃들어 있는 물체 중에 질량이 무거울수록 끌어당기는 중력의 힘이 비례하는 이 중력의 세팅 값을 누가 설정한 것일까요? 이 질문 앞에 양심적인 사람은 우주에는 인간이 모르는 절대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양심이 꺼져있거나 희미한 사람은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세팅된 것이라고 우깁니다. 그런데 저 무한한 우주에는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원리와 법칙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이 얼마나 모르는 것이 많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 대하여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뢰할 만한 양심적인 자세일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의 석가모니 탄생 신화에 보면 석가의 어머니 마야부인의 옆구리에서 태어난 석가는 왕족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일어나 일곱 걸음을 걸은 뒤 우렁차게 큰 목소리로 외쳤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외쳤느냐 하면, 이 세상에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팔리어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세상의 우두머리는 나,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는 나. 세상에 가장 앞선 존재는 나, 이것은 나의 마지막 생이다. 더 이상의 환생은 없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되어 구원받는 수준이 되려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인 것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이상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가장 훌륭한 성철 스님 같은 분도 죽기 전에 남긴 열반송에서 살아생전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거짓을 설파하여 자신의 죄가 수미산의 점일 정도이니 무관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석가가 제시한 구원인 부처의 경지란 엄청난 고행과 수행을 거쳐서도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자신이 지금 중력의 법칙에 의해 육신이 안정되게 제자리를 지키고 앉아 조물주가 공급해 주신 태양과 공기와 물과 양식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인간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구원인지 머리로 궁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무한하게 펼쳐진 우주에 대해 경외감과 자기 존재에 대한 질문을 갖고 있는 인간에게 창조주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했습니다. 인간이라면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체험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심령에 혼돈과 깊은 흑암이 내려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 마음에 있는 그 혼돈과 깊은 흑암이 왜 생겼습니까? 그것은 빛 대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부하고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왜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부하고 배신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거짓 미혹의 사기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사기꾼이 누구입니까? 그 사기꾼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인 타락한 천사인 마귀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했습니다. 이 사기꾼 마귀는 에덴동산에 있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가 그것을 범하면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나가고 죽게 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범하도록 거짓 정보를 주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결코 죽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 선과 악을 알기를 하나님이 아는 수준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이 거짓말에 넘어간 인간은 금지된 선악과를 범한 형벌로 비참한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망 권세가 인간에게 덮쳐왔고 우주와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진실과 진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혼돈과 깊은 흑암에 빠진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 아직까지 불행한 근본 원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인간은 타락한 천사인 마귀의 거짓말에 그렇게 쉽게 넘어간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도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올라가지 못할 나무를 쳐다본 것입니다. 불가능한 줄 알고 멈추어야 하는데 사기꾼 마귀에게 거짓 부추김을 받고 엉터리 용기를 얻어 사고를 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문제의 이유는 인간이 자기 본분과 위치와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난 것에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도 천사에서 마귀로 전락된 이유가 바로 자기 지위와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인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원한다면, 자기 지위를 이탈하게 만드는 욕망이라는 우상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6절에, 너희도 정령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했습니다. 인간이 탐욕에 빠지면, 음행과 더러운 죄와 욕심 등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탐하고 추구하는 것은, 일종의 우상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탐욕이란, 내 것이 아닌 것을 놓고 지나치게 애착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모든 죄의 근원이 욕심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탐욕이란 죄는 남녀노소 할 것이 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탐욕으로 인한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탐욕으로 인해 거짓말을 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살인도 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가늠도 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도적질도 합니다. 탐욕은 자기의 것에 대한 불만이 남의 것에 대한 질투로, 결국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심으로 발전하게 만듭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압이 나발의 포도원이 좋은 것을 보고는 마음에 탐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어코 그것을 억지로 빼앗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탐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탐욕의 죄가 기어코 큰 불행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항상 지적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아간의 욕심 때문에, 신약에서는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욕심 때문에 각각 죽음을 자초하게 됩니다. 죽음까지 불러올 수 있는 이 탐욕을 갖게 되는 원인은 사단의 충동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하다가 여호와의 불로 화를 당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다시 탐욕을 품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숙이 11장 4절, 5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을 했습니다. 이들이 애굽 노예 생활 당시에는 그 노예의 삶에 대해 원망불평하지 않고 당연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만나를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불평을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매추라기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송구한 마음을 갖기는커녕 속도 좋게 맛있게 먹어치웠습니다. 그러자 민숙이 11장 33절 34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부로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했습니다. 현대인들이 특별히 경계해야 할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탐욕 즉 탐심입니다. 서로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도 탐심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탐심으로 인하여 지은 말과 영상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무조건 조회수를 올려서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저희로 이득을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부 영향력 있는 사람이나 유튜버의 탐심 노름에 하수인이 되는 어리석은 일에 가담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탐심을 멀리 해야 합니다. 그리고 디모대전서 6장 18절 말씀처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둘째, 우리가 빛의 자녀인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원한다면 헛된 속임수를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싸운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싸운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했습니다. 칼빈의 주석에 의하면 싸운 선을 선한 마음의 곳간 또는 선한 것을 마음에 쌓아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이란 모든 사상과 생각과 의지와 도덕심의 결정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선악의 창고와 같은 마음에서 선하고 의로운 말이나 악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말은 사람의 사상과 감정을 나타내는 음성적 부호입니다. 곧그 사람의 생각을 목구멍을 통해 조직적으로 나타내는 소리인데 이를 말이라고 합니다. 복문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했습니다. 누추한 말이란 헬라어 아이스크로테스로 천하고 속되고 더러운 말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불쑥불쑥 내뱉는 말이 누추한 말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희롱의 말은 재치있는 농담이라는 좋은 의미도 있으나 본절에서 지적하는 것은 외설적인 내용을 포함한 상스러운 농담이나 독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농담을 말합니다. 그러니 그게 위로가 아니라 더 상처를 줄수 있는 것입니다. 잠먼 17장 27절에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했습니다. 잠먼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말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좋은데 사용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비판과 판단을 토하는 그런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은 마땅치 않으니 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누추하고 필요 없는 것은 버려야 하듯이 언어도 감사의 언어로 바꾸어야 합니다. 대개 사람의 감정은 행복 지수가 충족되어져야 비로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했습니다. 여기서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영지주의는 오늘날 뉴에이지 사상과 비슷한 부류입니다. 뉴에이지와 영지주의는 도덕적 행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선악 개념이 없고 지옥 개념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종과 쾌락의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없으니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는 위선과 사악한 부도덕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방탕하고 음란한 삶을 살다 보면 본인들의 영혼이 피폐해지는 재난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어 사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뉴에이지와 영지주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먼저 뉴에이지의 정체는 일단 모든 것이 하나님이다 하는 범신론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주도 하나님, 물질도 하나님, 사람도 하나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라며 만물 안에 하나님이 깃들여져 있다는 사상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낡고 닳고 소모되고 부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태어난 출생일이 있고 권능과 힘도 약하여 잠도 자야하고 음식을 먹어서 힘을 보충해야 되고 체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백 킬로그램 이상의 운동기구는 겨우 들거나 사람에 따라서는 못 들기도 하는 유한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하나님이라는 것입니까? 그러나 진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권능과 힘이 전지 전능하심으로 체력에 피곤함도 없으시고 인간의 근력을 훨씬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며 음식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일에 능하신 창조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주의 이단은 기독교 윤리에 반하는 반기독교적이고 부도덕한 윤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력으로 영성 개발을 해서 구원받는다 하면서 영원 천국이 아닌 환생과 윤회를 한다는 뉴에이지 구원관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대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의 지식인 뉴에이지와 영지주의에 속지 말고 참 진리되신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가 빛의 자녀인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원한다면 빛의 자녀답게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가 이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까? 본문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행하라는 헬라어 페리파테이트의 동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어둠과 빛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 빛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 전에는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에 참여해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소망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둠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에서 벗어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복된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위해 대통령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었으니 대통령답게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야 합니까? 그것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이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존재가 빛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화과를 심으면 무화과 열매가 맺히고 콩을 심으면 콩이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어둠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것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입니다. 당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에베소는 착함보다는 악함, 의로움보다는 부패함, 진실함보다는 거짓과 속임수와 가증스런 탐욕이 횡행하는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어둠의 자식들은 이런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죽은 자의 문화, 어둠의 문화는 휴머니즘을 내걸고 음란의 문화, 폭력의 문화가 난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의 잔여된 성도는 이제 착한 열매가 맺힙니다. 착함은 헬라어 아가도시네로 마음이 좋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 이익을 취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빛의 자녀에게는 의로움의 열매가 맺힙니다. 의로움은 헬라어 디카이오시네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윤리적으로 공평하고 정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에게는 진실함의 열매가 맺힙니다. 진실함은 헬라어 알레데이아로 거짓의 반대 개념으로 참된 것을 가리킵니다. 자신과의 관계에서의 열매입니다. 양심에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속임이 없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누가 있든 없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상관없이 진실하고 솔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을 따르는 이단과 사이비들은 거짓의 앞잡이입니다. 모략이라고 말하며 거짓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진실함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답게 어두움의 탐욕을 버리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